네, 오늘은 낱말추론 프리전략 4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요. 수능 완성 9강에 수록된 5개 문제들 각각을 통해서 이 4가지 전략을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낱말추론 프리전략 4가지 시작합니다. 네, 낱말추론 프리전략 첫 번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글 전체 구조를 보면서 핵심 소재와 방향의 흐름을 예측하셔야 됩니다. 필자는요, 글을 쓸 때 글 앞부분부터 이제 글의 결론까지 본인이 주장할 이 메시지를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인트로 부분에 전략적으로 소재가 배치가 되게 되고 이 소재에 대한 방향도 전략적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필자가 중요하게 설명할 핵심 소재와 방향이 바뀌게 된다 하더라도요, 이 글의 앞부분에 등장한 소재랑 마지막 부분의 소재는요, 카테고리적 일치성을 가지게 돼요. 또는 이 방향 자체도 카테고리의 통일성 또는 일관성을 가지게 됩니다. 예를 들자면 글의 앞부분에서 미국인들의 고기 섭취 습관에 대한 소재를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요, 갑자기 글 뒷부분에 등산 아니면 레저 활동 이런 식으로 소재가 바뀌지 않거든요. 뒷부분으로 간다 하더라도 식습관과 관련된 소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면 글 전체에는 글 전체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. 마찬가지로 이 방향성 자체도 뭐 객관성의 방향으로 글의 전개가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최소의 객관 성에 반대되는 방향인 주관성 아니면은 뭐 관련된 어떤 방향인 절대성과 상대성 이런 쪽으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인트로 부분부터 첫 문장을 읽어주실 때 그냥 쭉 막 읽지 마시고요, 잠깐 멈춰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글쓴이가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소재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소재 방향까지 정리하신 다음에 흐름을 타셔야 돼요. 이 흐름을 타게 되면 이 아래까지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게 되고요, 그 흐름을 타는 걸 놓치시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버벅버벅 하다가 이 낱말추론 문제가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유형이 돼버리고 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첫 문장부터 소재랑 방향의 흐름을 예측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각의 밑줄이 1번 밑줄부터 5번까지 각각의 밑줄이 내가 지금 타기 시작한 흐름과 논리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쭉 읽다 보면은 흐름과 논리가 맞지 않은 그런 보기가 나오게 되고요. 그럼 그 보기를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돼요. 자, 세 번째로 염두에 두실 게 있는데 글을 읽다가 이 밑줄을 보고 고민을 한참 하는데 왜 고민을 하냐면 이게 지금 이 밑줄이 왜 맞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간혹 가다가 이 밑줄이 맞는 이유가 앞뒤에서 설명이 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서 그냥 밑줄을 그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가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. 문제가 뭐예요?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을 고르는 문제죠.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요,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지 적절한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이유가 앞뒤에 설명이 나오면 아 맞구나 하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, 맞는 이유가 설명이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라는 이유도 앞뒤에 근거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세모치고 내려가시면 됩니다. 뒷부분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근거랑 비교해 봤을 때 논리성이 틀린 보기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앞부분에 왜 맞는 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밑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모를 치고 내려가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, 틀린 문제는 반드시 정답 보기 주위의 논리를 오답노트에 정리해 두시고요, 그 다음에 그 오답노트에 정리한 논리적인 연결 관계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복습하시고 연습하셔서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키마를 키워 두셔야 됩니다. 이 스키마가 뭐냐면요, 이 스키마는 일종의 패턴에 대한 인지예요. 마치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반복적으로 어떤 동작을 연습해서 나중에는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몸의 근육이 그 동작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뇌 근육이 어떤 문제의 패턴을 봤을 때 바로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한 뇌 근육을 사용해서 그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냥 풀고 그다음에 채점한 다음에 틀리면 해설지를 보던지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거 찾아봐서 아니면 주변의 선생님들께 이게 왜 답이 이런지 물어보고 이해되면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건 이해가 된 거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한 능력을 갖추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 근육을 키워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생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이 정답 보기 주위의 논리를 그 주변의 문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직접 노트에다가
적으셔서 정리를 해두시기를 추천드려요. 아니면 요즘에 아이패드나 또는 태블릿 PC들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나왔기 때문에 태블릿 PC 쓰시는 분들은 노트 앱 다운받으셔가지고 따로 오답노트를 정리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자, 그럼 네 가지 정리해드릴게요. 첫 번째, 글 전체 구조를 보면서 핵심 소재와 방향의 흐름을 예측한다. 두 번째, 각각의 밑줄이 내가 탄 흐름과 논리성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. 그리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찾으면 그 부분이 답이 되고 있고요. 자, 세 번째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. 글을 읽다가 밑줄이 틀렸다는 근거가 없고 또 밑줄이 맞았다라는 근거도 없는 아리송한 밑줄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냥 세모치고 내려가라. 자, 네 번째, 틀린 문제는 반드시 정답 보기 주위의 논리를 오답노트에 정리해둔다. 그래서 수능영어 문제를 풀기 위한 생각 근육을 키워야 한다. 네, 이상으로 낱말추론 문제를 풀기 위한 풀이 전략 네 가지를 같이 살펴봤고요. 그럼 다음 영상부터 다섯 가지 문제를 각 영상마다 한 문제씩 제가 문제 풀이 방법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